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김은경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번에 중국에서 그 거달팠던 생활 있지? 네. 그때 제목이 힘겨웠던 중국 생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나갔거든. 네. 많은 분들이 전화로도 와. 중국을 떠날 때 심정,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심정을 알고 싶대.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이 곧 탈북민들이 어느 인생의 한 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심정을 그냥 그대로 알려줘야 돼.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 전번 그 중국에서 힘겨웠던 생활하고 악착같이 버텨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말 못했던 일은 있는가? 제가 방송한 후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은 신분증도 해가지고, 애도 나가지고, 결국 도망쳤는가, 그 댓글을 보고, 이왕 방송 나왔던 김에 제대로 까밝혀야 그래,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렇게 응보도 달아주셨는데, 그래. 일단 그 대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랑 같이 산 남자는 중국에서 그냥 뭐 1등 가는 바보고, 하도 그 형님이 난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 더 늙어서 눈을 감기 전에 그래도 우리 저 막내 아들이란 게 그래도 장가라도 좀 가야 되고, 이거 무슨 선물이라도 좀 받아보자. 아직 그 심정에서, 부모를 위한 그 마음에서 그 형님이 그렇게 나서서 저한테 신분증을 해줬고, 또 저는 또그 신분증을 받았고, 애도 낳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저 시어이라는 사람과 그랬어요. 야, 저렇게 남동생이 일하기도 싫어하고,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저 늙은 아버지 엄마 곁에 딱 앉아서 저렇게 못나게 노는데, 그러면 내 나가서 벌어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나가 이쁜 옷을 싸 입히고 중국의 식품도 인천 고급으로 싸서 먹이고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내 나가 일하게 했으니까 좀 승인해 달라. 그리고 그때 중국에 삼성 핸드폰이 있잖아요. 유행이 돼가지고 진짜 한족들이 다 중국 핸드폰을 썼지 삼성 핸드폰을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삼성 핸드폰을 하나 새거 사줬어요. 저랑 살았던 그 남자, 남자의 누나. 그 고마운 데다가 싸줬어요. 싸주면 그랬지. 야, 제발 우리 좀이 애를 데리고 내가 좀 북경에 가서 좀 마음 변화에 좀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핸드폰을 싸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 싱싱싱싱싱 이래서 내가 그때 애도 데리고 북경에 갔잖아요. 북경에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그걸 사갖고 갔구나. 야, 거기 한 달에 제가 그때 월급을 5, 6천 원을 받았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애기 집에서 일하면 그 집에서 나를 어떤 달에는 1천 원씩 더 줬어요. 그뭐 대사관 다니는 집이니까. 그리고 쟤는 애기 둘을 그렇게 잘 봐주지. 그리고 딸, 애기 둘이 엄마보다 나를 더 따르고, 그리고 내 뚱땡이다가 내 새끼처럼 웃고, 왔다 갔다 너무 고마워하고 이러니까. 그 엄마는 월급 1천 원을 더 올려서 내한테 놔주는 거는 그건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뭐 2, 3천 원 삼성 핸드폰 하나 싸주는 건 아깝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저희 그 신분증 허접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 거는 그냥 했는데, 제거 하는데 아마 이 돈이 얼마 들었는가, 그 후에 저리고 하북송에 보낸 그 조선족 분이 있잖아요. 브로커. 그분하고 물어보니까 뭐라는가. 야, 그거 뭐, 그 시에란 사람이 공안부의 그 중학교 때 친구니까, 동창생이니까, 그 아마 한족들이 아마 담배는 한 가구 주고 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에이, 돈도 얼마 안 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그 북경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신분증을 해준 그 시흥인데다가 그이 담배 함보로라고 말하죠. 함막대기. 함박대기. 하복의 애기 볼라 내려올 때마다 그 분인데다 담배를 줬고, 그분은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우는 사람이니까나. 그 다음에 와서니 한 번씩 그 동네에 또다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 사니까 새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신분증을 만나게 하는 게뭐 중국 돈 3천 원 들었다면 아마 만 원이지 더 갔어요. 내 돈이 중국 돈을 내 계산하면. 그래도 저는 아깝잖아요. 왜? 일단 그 신분증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왕징에서 뽀쳐냈고,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여자인데 가서도 당당하게 그 신분증 보이면 내가 그 일자리도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했고, 그다음 돈을 또 차곡차곡 보니까 신분증이 일단 있었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또 차곡차곡 저축도 했고, 그 시영이란 사람은 저한테 다 선포했어요. 저내 동생 봐보니까
네 다른 데 나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 새끼는 네 새끼가 네 기어라. 내 마음대로 하라고. 예. 그 형님이 그렇게 내 데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애를 데리고 북경에 왔는데 야 그 또 그 시골에는 그 할배 할매가 또 계속 이 손녀를 보기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 애를 데리고 가면 야 애 아빠인데 애를 지금 이렇게 뭐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데려가면 애기를 안 낳을 줄도 모르는 바보며 어쨌든 애 아빠로서 사명을 다 잃은 이러니 이런 애 아빠가 그때 뭐이라는가 나는 이 애기 필요 없다. 나 야를 고아원이다 이렇게 했다. 그 말 한마디에서 내가 아하 나는 야를 한국 내 뒤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 너가 그 질문을 받고 좀 슬퍼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됐어. 네 마음이 예. 떳떳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여권을 해가지고 중국 북경 비행장에서 탔겠지? 예. 공항에서? 예. 그때 심정이 어떻던? 야, 그때 올 때에 우리 큰딸은 이미 걔는 여권을 내보다도 더 빨리 내가지고 한국에 얘가 세 번 왔어요. 그 전에? 그랬어요. 한쪽 애들과 같이. 아, 난돌이네. 야, 우리 저 큰애는 엉벙벙벙 날아요. 쟤는 머리도 좋고. 예. 그래, 한국에 왔으리. 한국 옷이요 화장품이요 가지다가 그 북경에서 한쪽 애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자 한국 갔다 왔구나. 그 다음에 난 혼자에 정말 막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야 빨리 한국 가야 되겠는데 우리 말이 통하는 대로 예,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그랬어요. 한국 간다. 우리 내일 이제는 한국 간다. 우리 작은 애는 너무 처음 들은 소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가자. 한국 가면 한국 놀이방은 중국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있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고 이런 옷 이 옷보다 더 멋있는 거 내 니한테 사줄게. 우리 한국 가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작은 애가 그랬어. 그럼 니는 뭘 사주면 좋겠는가 하거나 자전거. 무슨 색깔을 니가 좋아해 하거나 빨간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자마자 나는 내리자마자 마트에 가서 사줄게 했으니 이 올려가지고 애도 그때 7살이 됐는데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비행기 표를 다 해서 북경공항에 지금 턱 들어왔는데 야 그 이 무슨 검사를 하자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때 돈이 있잖아요. 이 검사하고 일체 모든 거 하는 게 야 이 내 이 작은 체구에서 이 식은 땀이라는 게 이렇게 막 옷이 내 다 젖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신분증이 지금 한쪽을 냈는데 한쪽이 이렇게 우리 무슨 말을 물어보면 거침없이 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딱 어떤 질문을 드렸던지 이 결정적인 마당에 내가 또 말로 또 이거 잘못해서 이거 또 잡혀서 북송 갔잖아. 야 그래 어쨌든 일단은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통과해 나한테는 또 안도할 숨 쉬었어요. 우리 큰딸이 내가 갑자기 이 사이 말이 아니니까 완전 어디 고문 받다 온 것처럼 지금 이러니까 우리 큰애가 엄마 무슨 거좀 먹어나 아이 먹겠다 됐다 아이고 무사히 나고 나니야 난 이제 저기를 통과할 때야 내 너희들 또 이게 다 떨고 나고 이게 또 북송되지 않은가 야 그래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어제는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의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야 9년 동안은 중국에서 쫓기우다시피 계속 그저 고민과 범민 속에 경찰 차 지나가도 주머니 신분증 있어도 겁내고 공안들이 뭐 마트에 뭘 쌀라 들어가는 것도 내 혼자 숨지게서 야 이게 또 내 북한 사람이란 것도 어디서 신고받고 나를 잡으려 오지 않게 하는가 그 위구심에 가방 안에 있는 수면제 알약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아니 되니까 그 약이 있어야 나는 항상 난 내 잘못되면 난 그 자리에서 그 약을 먹자고 난 항상 예 그러게 난 항상 내 입고 다니는 옷은 잘 때 옷이나 나들 때 옷이나 항상 주머니가 있는 거 가지고 다녔어요. 딱 주머니에 그거 착용하고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잡으면 입에 털어놓고 죽겠다 그냥 예 그럼 북한을 갈 게 있어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비행기를 훑탈 때니 앉으니까 예. 비행기란 것도 요즘 또 이게 난생 처음 또 타봤다니까. 그렇지. 난생 처음 타봤다. 난생 처음 지금 또 이 비행기를 타는데. 야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뜨자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정멍하고 예. 가슴이 이렇게 탁 모여 와서 나를 탁 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한 몇 초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요즘은
그 중국이란 나라에서도 계속 엄마로 데려오지 못해서 그저 울고불고하고 길에 다니는 할매들 보면은 엄마 생각이 계속 그저 울고불고하다시피 그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살았는데 야 이거 또 그런 엄마를 또 북한에다 저는 또 떨고 놓고 저는 이거 중국보다 이거 더 멋있는 이거 자유대한민국에 간다니까 어쨌든 그저 이 비행기 안에서 지가 계속 그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지 말라고 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작은애 또 무슨 말인가 왜 우는가 배가 아프다고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야 엄마를 있잖아요 그 북한에 그 속으로다가 떨고 놓고 야 이게 무엇이노 이게 대한민국 또 간다니까요 야 마 이게 빌수로 봐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다시피 했어요 어쨌든 우리 그 비즈니스 석을 타기는 다행이지 어디 일반 사람들과 같이 다 저는 왜 저렇게 저기 정신병자처럼 우는가 만 날이 그랬을 거예요 진짜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툭 이렇게 보이까나 이렇게 푸르른 바다 그 우리 예술영화 그 북한의 은빈에 있잖아요 은빈에 예. 나고 푸르른 바다 설레이는 바다의 그 바다가 그 노래에서만 듣던 그 바다 그 광경을 진짜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창문을 네. 이렇게 내다보면서 남조선이 이 바다를 야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봤구나 야 이런 날이 오늘 또 내한테 이렇게 차려지는구나 그래 어서는 비행기진 이래 서자입니까 그래 선담이자 나는 지금 내대로 지금 그 짐 짜고 끌고 큰애는 또 큰애대로 또 이장 그 짐 짜고 끌고 그다음 우리 또 작은애는 그 한국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단체로 이렇게 내준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을 달라당 얘는 미국. 예. 그래서 통은 다 내고 들어왔구만. 야 한국 오는데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오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예. 예. 뭐 올 때도 있잖아요. 이 북경 그 한국 마트에 가서리 이 옷이랑 또 다 새 거 사 입고 왔어요. 다 한국 옷을 내. 그 이렇게 북경에서 입던 것들은 다 또 버리고. 예. 그다음에 턱 이래 내리면은 또 이렇게 이 도자 이렇게 손 이렇게 누르자니까 그래 이것도 다 누르고 어쨌든 우리 큰애 빠지고 작은애 빠지고 어제는 내 순서 됐단 말입니다. 그래 내 가지에서 다 나온 다음에 그 짐짝 지금 꼬고 계속 지금. 이거 뭐 경찰이라는 경찰을 예, 찾겠구만 이 경찰이라는 글자 어디 있겠는데 예, 그 계속 두루두루 지금 미친년처럼 지금 그러다가 꼭 그쪽인가 경찰관이라 했더라 그리고 그 글자 있는데 아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내가 딱 지가 마음에 야 가자 그 야누들이 지금 내들이 따라 문 두드려 예, 문을 쑥 두드려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놈이 거짓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매듭 단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진짜 거짓이다. 완전히. 예. 그리고 이 구석에 지금 분들이 젊은 남자분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또 앉아 예, 서로가 나빠면서 예. 저네들끼리 웃었다 말았다 웃었다 말았다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내 이분들이 또 탁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당신네들은 말이 경찰이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비록 저는 다 저는 북한에서 죽었지만은 굶어서 그 김정일 때문에 죽었지만은 야 또 우리 친척들처럼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예, 딱 의존하게 돼 그 다음에 그분이 아 그러면 여기 앉으시고 우자를 내줍니다 욕은 안 하든? 욕은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자를 내줘서 서 지금 쪼라락 앉아있는데 어디다 전화를 탁 합니다 그분이 아마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툭 뚫던 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리 우리로의 3층인가 3층인가 거기 또 여러 개 자그마한 국정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를 또 이렇게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를 이렇게 훌 데려다주거나 거기 국정원 분들이 세 분인가 있었어요. 세 분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화를 또 하니까 나 갑자기 한 7명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와 예, 들어가지고 한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다 이게 국정원 분들이 앉았는데 우리 서인은 지금 이 속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또 거문하자고 이 세 분이 앉았더니 또 갑자기 지금 이렇게 두 명이더라고 세 분이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이놈이 갑자기 10명으로 늘어 아예 에어 쌌겠구만. 예, 줄어들어서 예. 그다음에는 우리를 제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분들이 다 듣던 게. 다 적습디다. 10분이 앉아 다 제각이 다 적습디다. 예.
우리 들어가게 된 거, 언제 탈북했으며 중국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거 이렇게 다 자서 좀 비슷하게 제가 하는 말을 다 적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큰애 하는 말을 또 다 이렇게 딸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큰애 캐리어, 내 캐리어 이렇게 다 지금부터 다 이렇게 뽑지다. 검사. 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뽑지다. 그래서 우리 그랬지. 야, 한국이 들어왔는데 우리 무슨 이렇게 지금부터 저도 뭐 나 이렇게 단속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뭐 그냥 보는 거요. 네, 그냥 그렇지. 예, 그냥 보는 거라. 그 다음에는 우리 작은 애 보고 몇 살인가 그래 일곱 살이라거나 얘는 지금 이 한국 분들이 하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여전에서 그냥 조금 대강말을 배우다 왔으니까. 야 이쁘게 생겼다고. 너희 막내 이쁘게 생겼잖아. 야, 어디 이렇게 그리는 애기처럼 생기는 거고. 야, 이거 연예인 해도 되겠다고 이제 한국에 나가 잘 계속 연예인 하라고 시키라고 그 말 한마디. 야, 이렇게 국정원 사람들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북한 국정원 사람들 같은 뭐 이 갔나? 북한 보연이지. 예, 이 썩 갔나? 이 기생 오래 같은 갔나? 이러자니까 벌써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다 기생년 예, 같은 갔나? 기생년 같은 갔나들이 이가 나는 무수고 처먹어 이렇게 곱게 생겼는가 이렇게 욕하겠는데 이분들은 예,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예, 야, 정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하고 예,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이 죄인이 몸인데 요즘 이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니까 예. 거기서도 또 막 울고 했지. 난 어쨌든 계속 울다시피 하니까 나 그때 그 책임자란 분이 이렇게 키 좀 자그마한 분이 돼서 그 부위에서 이랬어요. 아유 저는 마음 너라고 저는 한국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간단히 조사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바깥에 이제 호텔을 잡아주겠으니까 거기서 서있어 자고 내일이지 아마 오후나 이제 김포공항에 가는 비행기를 이제 대하좀 가라고 소리. 야, 막 예, 이거 무슨 국정원 사람들인 게 아니. 이거 뭐 우리 아버지 신사들이요. 엄마, 아버지 엄마 이게 진척도마다 이게 또 따뜻하고 예,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 안 치고. 야, 진짜 예, 그 눈빛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여자들 예, 니들이 그 김정일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눈, 얼굴이 다 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애 박은 그렇다. 아, 이제 나가서 공부도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 탈북민들이 자식들이 오면 공부를 시켜주게 준다는 그 말에 저는 예, 애들 미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루 앞세우고 왔다고 해서 아유, 엄마 생각 잘했다고 소리 그랬다. 항상 비상시에 입에 털을 구축했다고 가지고 왔던 수면제는 어디서 치웠니? 그 약을 국정원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 호텔에다가 데려다 줬잖아.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짐을 이래 다 꺼내다가 그 앵 구석에 있자 가지고 떠날 때는 거의 20알이 알이 됐는데 9년 반 동안은 저 중국에서 계속 가지고 다녀서 어제는 이게 다 가루가 돼. 이 그 알은 다 가루 됐고. 그 비닐이 너덜너덜너덜해서 그 너덜너덜한 그 구멍 장사길래 약간씩 가루들이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그거 꺼내서 쓰고 열고 우리 큰아버지 그랬어요. 야 중국에서 야 잡히면 이거 먹고 죽자야 돼. 야 잡히지도 않고 야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고 화장실 그 욕조다 훑어버리니까 그때 우리 큰애가 보고 우르는 거예요. 걔는 그때 처음 봤으니까 이미 그런 약을 가지고 다니는지도 9년 반 동안 몰랐고 그때 그저 그 욕조다가 흘버리니까 그네 그저 눈물을 그저 그때 흘리지 않을까. 그치. 나는 심양에서 저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왔거든. 99년 1월 16일 날에. 근데 그때 나는 심양공항을 빠져나올 때 우리 가족이 앞뒤에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왔던 선생님들이 다 서고 그분들이 얼마나 긴장했던지 몰라. 그런데 1월 16일 겨울 아니냐. 중국 공항에 공간들이 따창기다 막 그거 서서 눈을 들어박거리면서 이렇게 다 사람 볼 때거든. 난 그때는 이게 잡히겠거니 이거는 할 여유가 없었어. 이제 내가 그래도 저 두만강 건널 때 연길에서 내가 떠나지 못한 건 그저 부메 홍지가 있는 북쪽 땅 가까이기 때문에 보설 못 나겠더라. 딱 발목을 잡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10년 공항 쭉 들어갈 때 그때 어떤 생각인지 알아? 이젠 다시 못 보겠구나. 휴전선이 거치기 전에는 내가 다시 못 가겠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는지
거저거저이 그저 앞거리를 따라서 계속 가서 공항에 그쪽에 그 검사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는 곡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모실 났던 분이 그러더라고. 김 여사님,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땅이나 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놔도 됩니다. 그분은 내가 한 번도 웃지 않고 딱 눈 감고 있는 게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 이제 마음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거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난 네 심정 이해가 안 난 비행기 탈 때 눈도 안 떴어. 그리고 다섯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계속 노래 불렀어. 압록강이 푸른보라 조국산천아 고향 땅에 돌아갈 날 언제 이더냐? 죽어서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때는 우리가 안전한 땅 자유대한을 찾아오면서도 뭔가 이 주눅이 든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대한민국이 정착하게 됐는데 나도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음속으로는 너무 울어서 근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내가 제일 정말 감동 먹은 게 뭔지 알아?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휘적소 울려 퍼지던 한국말 소리였어. 그 한국말을 들을 때는 이 후크 가더라. 나는 그때 우리를 데리러 중국까지 왔던 분들, 그 다음에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던 그때 조사기관의 분들이 그 친절과 우리를 어떻게나 위로해 주려고 애썼던 그분들이 그 마음이 그때 하나하나 다 안겨왔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그분들이 나한테는 대한민국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앞으로 지구가 몇 바퀴 뒤번져져도 버릴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조국이야. 그렇게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다시 김포공항에 내렸다. 그땐 또 어떤 생각이 들던? 야, 그러니까. 제주도 호텔에서 우리 하룻밤 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심 후 그 국정원 분들하고 같이 제주도 공항 안에서 또 같이 먹었어요. 저는 그때, 야, 그니까 그 직원분들이 다 같이 그 먹는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받고 저는 또 놀랐어요. 아니, 직장 직원들이 언제 단체로 가서 그렇게 맛있는 깨끗한 음식을 어디 앉아서 그렇게 단체 먹어요? 식사가 아예 없으니까, 예. 거기는. 저는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3시 반에 떠났던가. 그 또 떠나기 전에 북한의 그 외국인들이랑 오면 그 평양에 있더니 기빈실이 있잖아요. 그 기빈실 같은 데다 또 이 우리 서, 예, 우리 서 지금 거기다 또 앉히고 이 비행기 떠날 시간까지 한 30분 있으라는데, 야, 저는 그 안에 앉아서 또 놀랐어요. 이거 북한에서 아니 이게 떨고지 우리 이 물이 들고서 이렇게 한 집 식구들고서 이렇게 멋있는 이 고급 방에다가 이거 앉히고, 야, 이게 고마운 나라, 이게, 야, 이게 정말 이게 인권이 보장된 나라구나, 이야말로, 예? 안 그래요? 우리를 탈북민이라고 몇시 한마디 하지 않고, 예. 그 불쌍하게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예. 특히 너희 여자가 서유 들어왔잖니. 나는 거기서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 비행기 가는 게, 우리 또 무슨 특수 공무라고 인 첫 번째도 또 이렇게 쉽게 합디다. 인 첫 번째다가 처음에 올림. 예, 야, 세상에. 그다음에 훌 타서 그다음 또 저는 공항에 좀 내릴 때다가 또 우리를 또 인 첫 번째로 또 내보내고 또 우리 서도 맞이하려고 이렇게 남성부이 또 나왔습니다. 야, 하여튼 이 특별 대우라는 대우는 다 받았어요. 야, 고맙지. 세상에. 그래,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하고 가는 부위 그렇다. 우리를 지금 국정원을 지금 가는 길인데. 조사기관이. 예, 우리 작은 애는 지금 컴퓨터 같은 긴데 이렇게 작은 그 애기들이 노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노래하도 듣고 깨인다. 그거 지금 이렇게 잔에 앉아서 계속 한다 말입니다. 중국 거. 그러니까 나에게 운전하던 부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애는 몇 살이지? 그래, 7살입니다. 아유, 저거 큰일 났다. 이제 가면 몇 달 동안 가서 저거 하지도 못하고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야, 또 그 말 한마디 했어도 야,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예.
무슨 이거 안 하고 석 달이고 삼리고 깨끗하게 조사를 그냥 받아도 우리는 얼마나 이게 고마워요. 안 그래? 예. 그 우리 작은 애 그것도 이렇게 해 아래서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저한테는 그때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가 그 한마디 들으니까 야 내가 이제 정말 내가 걱정은 해 가서리 나서부터 이러고서 아야 좀 먹던 그저 뺄같이 다 몽땅 깡그리 장편 소설 두껍게 쓰리라 깨끗하게 아야 그래야 내가 새 출발을 한다. 예,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게 진수서에서 표현 되잖아요. 무식이 속일 게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북한에서 몽땅 쓰자고. 아무래 이만큼 썼어요. 너무 많이 써서 그 조사한 선생님이 까딱 욕도 안 하고 우리 작은 애를 있잖아요. 계속 가서 무슨 거 마시는 거 싸주고 이랬어요. 말이 그가 일주일을 그 조사반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3일 했는가? 3일 동안 그죠? 얘 손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조사받을 때 얘는 또 내 앞에서 끄덕끄덕 잡으렸어요. 야, 이래 끄덕끄덕 걔는 조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거 그것도 달고 다녔어요. 고맙지? 야, 정말이에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인생이 참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 달아나가지고 밖으로 쫓아 중국에 나왔다가 그 다음 목숨 부지하자고 중국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우리한테는 야생의 서바이벌이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자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날부터 정말 경력이 어떻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인정해주고 더 고생하다가 봤다고 해서 정말 우리한테 큰 섬세한 별을 많이 돌려줬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준 이 대한민국을 잊지 말고 예. 더 열심히 살자.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안겨준 이 고마운 온정을 안고 자유화된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스러지고 정말 증오감으로 다 망가진 그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범벅이가 돼서 하나하나 다 전파하고 배워줘야 돼. 네. 새로운 인성을 세워주는 데서 우리는 꼭 선각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네. 예. 오늘 이렇게 비행기 타고 북경을 떠나서 대한민국 제주도 공항에 내렸다. 제주도 공항에서 또 김포공항까지 들어올 때의 김윤경 씨가 느낀 그 고마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